안녕하세요. 이야기꾼입니다. 그 호야에 분갈이를 하려고 호야에 솜깍지벌레 때문에 하는 거거든요. 올해는 꽃이 전혀 안 피고 작년에 폈던 봉우리마저도 그 솜깍지벌레가 다 집을 빨아먹는지 다 떨어지고 마르고 해서요. 그 화분은 재활용하려고 뜨거운 물로 이렇게 다 닦았고요. 그리고 얘네들은 소주, 그다음에 주방세제, 리스테린, 그리고 또 뭐더라? 주방세제, 리스테린, 소주, 유한낙스 이렇게 네 가지 그것을 풀어가지고 담가놨다가 한 곳에 다 못해서 두 곳으로 나눠서 해가지고 이를 깨끗이 닦아서 건져서 이렇게 놨습니다. 마치 지금 배추 건져놓은 것 같은, 절여서 건져놓은 것 같은데요. 예. 그래서 얘를 지금 심겨 합니다. 그럼 이동하겠습니다. 녹화를 하고 있는 줄 알았더니 반대로 했나? 이동했고요. 얘를 갖다가 이제, 분갈이 하려 합니다. 얘가 지금, 줄기가 여섯 줄기에다가 자른 거두 개에서 여덟 줄기인데요. 네 줄기만 심겠습니다. 얘가요. 뿌리를 보면 이게 하나예요. 한 가지. 근데, 여러 개로 나누어져 있죠. 처음엔 이렇진 않았는데요. 얘가 지금 2년하고, 2년 5개월이 좀 지났어요. 한 줄기 하고, 일단 정리해서 네 줄기만 끊을게요. 모두 여덟 뿌리인데, 그 중에서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지금 갈등 중에 있고요. 그리고 이렇게 잎사귀들이 잘려 나가는데, 워낙 뭐 제가 식물이 너무 많아서 잎꽂이는 안 하겠습니다. 할까요? 모르죠. 마음 바뀌지. 솜깍지벌레 때문에 분갈이 하는 거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호야도 지금 솜깍지벌레가 있어요. 그런데 얘는 그래도 올 때마다 제거할 수가 있어요. 그런데 얘는 너무 조밀해서 할 수가 없어요.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는 5주일 만에 와도 3주일 만에 와도 물이 얘가 안 말라 있어요. 그래서 좀 낮은 화분으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거 화분 샀고요. 그리고 지금 보이는 이네 귀둥이 오벨리스크입니다. 네. 열심히 뒤져가지고 구입하려고 했는데 아이가 엄마 선물로 줬어요. 네. 앞으로도 50년도 더 자기 엄마 해달래요. 이 화분은 깔망이 필요 없네요. 그러니까 여기다가 세척 마사토를 깔아요. 오벨리스크가 도착하기 전에 급히 나가서 샀어요. 화분을 사오고, 공교롭게도 그래도 맞네요. 저는 이제 이 오벨리스크의 지름, 폭 이런 걸 알고 갔고 고요. 예, 화분도 그에 맞는 걸 고르려고 노력했는데, 정말 재밌게도 네 귀퉁이에 또 구멍이 있었어요. 그리고 어쨌든 이렇게 해서 제철에 이제 처음에 이 배수층 때문에 물이 잘 빠지라고 이거를 깔고요. 그 다음에는 제가 맨날 하듯이 이거요. 국가가 관리한다는 원예상토에다가 펄라이트 1, 그러니까 3대 1의 비율로 섞었어요. 아까 열심히 섞어놨고요. 그리고 섞은 다음에 이렇게 넣어요. 손으로 하니까 좀 불편해서 도구를 가져왔어요. 손으로 하기도 하고, 도구로 사용하기도 하고, 하는데 이제 이렇게 하고요. 제가 매번 하듯이
유기질 비료를 넣습니다. 그 다음에는 어느 정도 넣고 열어놓고요. 유기질 비료를 넣고요. 다시 얘를 깔고요. 그 다음에는 여기 3개는 정해졌고요. 저두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 기둥에 하나씩 놓겠습니다. 뿌리도 살짝 자르겠습니다. 가위로 소독해서 이렇게 잘랐고요.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갈등이 심했는데 그냥 네 번째 걸로 선택하겠습니다. 그래서 하나씩 이제 또 옮겨와야죠, 이리로. 처음엔 이렇게 크지 않았는데 애들이 자라가지고요. 막 부러지기도 하는데 제가 막 누르고 뭐 이래서 그래요. 하나의 개체에 이렇게 가지가 지금 네다섯 개가 막 됩니다. 굉장히 길게. 그래서 일단 지금 안쪽에서 할까 바깥쪽에서 할까 그 고민인데요. 일단은 뿌리 위치를 일단 정하고 묶겠습니다. 한줄한줄 묶어놓고 그 다음에 흙을 넣겠습니다. 오늘 처음 써보는데 이 벨크로 테이프 좋네요. 풀었다 다시 또 했다 하니까 밑에는 한 뿌리에서 올라왔는데 가지가 한 6개쯤 되고 올라오다 보니까 이제 마지막에는 2가지 더 위에는 얘 혼자겠죠. 그래서 풀었다 다시 감았다 또 붙였다 하니까 또 여기서 또 나오네요. 얘는 또 그러면 얘가 지금 위험하잖아요. 그러면은 여기서 바로 이쪽으로 하면 엎어질 거예요. 그래서 저 대각선 쪽에 저쪽 편을 할게요. 두 번째는. 아직 흔들흔들거리긴 하지만요. 그이 화분에 하고 오벨리스크에다가 이그 지금 호야를 그 벨크로 테이프로 이렇게 해놨습니다. 이 높이보다 더 올라간 가지도 있지만 잎사귀가 다 잘려가지고 별로 없고요. 가지만 있는 거고 나머지 가지들은 또 다른 데다 할 거고요. 네. 지금 여기 보면 뿌리가 저렇게 돼 있잖아요. 뿌리 이제 그러니까는 세척 마사토 깔고 그 다음에 펄라이트하고 상토하고 섞은 거 3대 1에 섞은 상토 대 펄라이트를 3대 1로 섞은 거를 하고 그 다음에 유기질 밀어 넣고 다시 그 섞은 토를 그 흙을 넣고요. 다시 또 흙을 넣어야죠. 벨크로 테이프이 좋긴 좋네요. 그 전에 녹근 초록색 녹근으로 할 때는 녹색 녹근으로 할 때는 한번 해놓고 다시 수정하기가 풀렸다 갔다 되게 어려웠는데 얘는 좀 편이하네요. 일단 조금 쉽게 했어요. 지난번에 엄청나게 힘들어가지고 고생했었는데 지금 사실 이 솜깍지벌레 2008년도엔 이게 이름도 모르고 있었던 거라서 하나씩 다 그냥 초록별 나라로 보냈었고 끔찍하고 무서워했었는데요. 이번에는 어쨌든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됐던 게 이거니까 얘를 퇴치하려고 노력했고요. 그 과정 중에 그 소독물에다 집어넣고 그 위에다가 그 팬? 그 냄비 이런 거에다가 물을 담아서 올려놓고 뭐막 뒤집어서 뭐 빨고 뭐 이러면서 막 잎사귀도 많이 떨어졌긴 했지만 그래도 걔네들은 많이 없어졌을 거예요. 다 없어졌으면 얼마나 좋아. 그런데도 남아 있을지 몰라요. 워낙 독한 거라. 그래서 걱정이긴 하지만 일단 마무리를 제가 하고 또 방송할게요. 뿌리가 어느 정도 다 이제 상토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또 작은 유기질 비료를 넣을게요. 유기질 비료를 넣고요. 제가 비료를 많이 짜서 아이들이 되게 잘 자라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벌레들도 잘 자라는 것 같고.
벌레들 너무 싫지만 예전엔 막 기절하고 도망갔는데. 그리고 다시 완전 마무리하고요. 이 화분 높이까지 할 거예요. 계피가루도 넣고요. 완전 흙이 조금 이제 조금만 더 넣으면 되니까 계피가루 넣고, 그리고 이 무서운 것 때문에 총진싹의 효능이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걔를 또 넣겠습니다. 계피가루 넣고 총진싹 넣고 그리고 다시 상토 넣고 그렇게 했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마무리. 물 주러 가야 되는데 얘가 너무 높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. 전체적으로 보여드리면 그래도 안 보이네. 예, 저 위에 저기까지. 이제 완성했습니다. 물 항상 하듯이 제가 물세번 주는 거. 물 주고 그다음에 쟤는 잡고 있는데 쟤는 이미 다 묶어놨기 때문에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. 물총세 번, 30분에서 1시간 간격으로 세번 주겠습니다. 그러면 호야 분갈이 끝입니다. 일단 오벨리스크는 2개 샀고요. 화분은 한 개, 저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몰라서 하나만 샀는데 딱 맞네요. 나중에 또 하죠, 뭐. 감사합니다.